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새롭게 각인되어야 하는가. 우선 본문부터 쭉 따라 읽어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오늘 주일을 얘기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은 새벽 미명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 쓰여져 있죠.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인데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요. 그리고 이 길은 사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의 이 담력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여자분들이 좀 남자들보다 어떤 때는 깡이 세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이 여인들의 어떤 믿음에 또는 믿음의 용기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굉장히 그 순리적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좀 볼까요? 우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제일 깜짝 놀랄 일이 눈에 띄죠. 무덤 입구에 막혔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려가면서 그 돌 누가 치워줄까 이 걱정을 하고 사실은 갔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은 비어있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이 은둔해 있는 공동 숙소로 뛰어옵니다. 2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뭐 익숙한 인물이고 또 잘 아는 인물인데 문제는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이 인물은 사실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죠. 아니 그러면 진작이 그냥 요한이라고 쓰지 뭘 이렇게 애둘러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애매하게 둘러했을까. 그냥 물어봅시다. 요한 복음은 누가 썼나요? 요한이 썼어요. 유대인의 관습상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쓰기가 상당히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받았던 사실은 분명하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이렇게 쓰질 않고 다른 제자가 이렇게 쓴 거죠. 자, 조금 더 보십시다.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제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의 현장을 보긴 봤는데 와서 두 제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하고 있죠? 여인들은 어떻게 이 현장을 이해했죠? 누가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밖으로 나와서 여인들 말만 듣고 무덤을 향해서 그 이른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간인데 둘이 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 여기 좀 알듯 모를듯한 표현이 하나 소개되어 있죠? 둘이 뛰다가 누가 앞섰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쳐져요. 이런 기록을 왜 썼을까 여기다가? 뭐
달리기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저도 어젯밤까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뭇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해결을 못 보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일어나서 이 본문을 놓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편안한 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요한이 앞장섰던 것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대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가던 때고 요한은 젊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장수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조건이 워낙 이때는 이미 젊었고 건강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너무 심오한 신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질 않아요.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아였더니.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뒤에 형님 오신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큰 실수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제일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 도착하기를 아마 무덤가에서 도착을 했지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7절은 기독교 변증사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학자들에게 거론되어지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들여다본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요. 오늘 기록 그대로 재현을 해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신이 숨이 멎으면 육체가 숨이 멎으면 시신을 배로 동입니다. 나사로도 그랬죠. 배로 동여요. 그리고 머리를 싸는 수건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배로 동였을 때에 이 몸을 동인 배와 머리를 싼 수건은 사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천으로 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굴 안에다가 안장을 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쌌던 그대로 몸만 신비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객관성 있게 증명하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7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즉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쌌던 그대로.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요한이 따라 들어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했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믿더라라는 이 표현이 최초로 붙여진 제자가 요한입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게도 믿더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붙여진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복잡해지는 마지막 절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더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면 믿더라는 무슨 뜻이고 왜 또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본문적 갈등이라 그래요. 본문이 지금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017년 부활의 봄을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이 갈등을 풀어내야 오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무엇이고 왜 알지 못한다고 또 부연 설명을 했을까? 그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마찰은 무슨 함수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은, 아유, 그냥 혼자 하세요. 오늘 날도 여름날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더라 라는 이 표현이 문법을 보면,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다는 말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자, 이제 단수로 쓰인 이유를 조금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설명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절마다 이 본문 많이 보았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활절마다 강조했던 초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평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 초점을 두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문을 꼭꼭 닫아걸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점이 부활 전입니까? 부활 후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부활 후죠. 이 중에는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보았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확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들의 현실과 아무 능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아무 능력이 되고 있질 않아요. 두려워 오히려 숨어 있었어요. 게다가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21장 3절.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세요.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 어쨌든 수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 마지가 다른 동생들 아우들 보는 앞에서 아 이보게들 뭐 우리 이 결성된 모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소. 그리고 나는 뭐 더 이상 면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손 털고 고향 가서 농사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긴 고기잡이로 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아, 형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선 거죠. 자, 이때도 부활 전입니까? 후입니까? 부활 후예요. 그러면 방금 물었던 질문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팩트가 이들에게 전혀 능력으로 동원되질 않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장면은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기록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래요. 낙심한 거죠. 이때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자, 이외에도 사복음서 기자가 조명한 유사한 증거는 더 많아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 사람이 한 명이라면 저 뻥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몇 명이 봤어요? 증거의 수인 두 명이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현장을 봤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독교 변증적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사건이 이 제자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못했는가? 오늘 그게 초점이에요. 왜 능력이 되지 못했을까? 우린 보통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선 첫째는 왜 이들은 이런 괴리에 빠지게 되었을까? 사실 이런 현상은 제자 공동체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천만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괴리가 여전히 부활의 주제에 중심에 놓고 있어요. 부활? 믿지. 알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며칠이나 있을까요? 에이, 대명천지 요즘 같은 세상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럴 사람 없어요. 신앙들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부활을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린 부활을 저 나중에 죽음 후에 내가 다시 산다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 정도, 추모의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박제화된 부활, 그것이 도대체 내 삶의 현장에, 이 절박한 현실에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 공동체가 빠진 딜레마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선 그 원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무슨 대안이 나오고 방법이 찾아질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베드로의 배반서부터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반은 사실상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자 공동체가 주님을 따랐던 그 목적 속에는 정치적 해방자, 경제적 해방 정도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평소 저분의 기적이나 선지자적 능력으로 보아서 마지막 반전을 기대했어요. 그래도 뭐가 터질 거야. 뭐가 확 반전이 일어날 거야. 끝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반전이 안 일어나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중범죄자들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어가더라고요. 에? 자,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신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들, 부활하셨던들, 오늘 내 절박한 현실과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소용과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다른 거예요. 이 괴리가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알아. 그런데 그게 반백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내 절박하고 긴박한 니드에 그 부활의 사건이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부활한 거? 봤어, 나도. 알아. 믿지.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이 뭐 반맥이 주냐? 너 승진을 시켜주냐? 너 취직을 시켜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빠지는 딜레마고 제자 공동체가 사실상 빠졌던 딜레마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틀려진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인간의 영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틀려 이해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예요. 십자가의 오해에서부터 이 부활의 오해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도 알겠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뒤집어졌지? 부활의 소식을 목격하고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될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역동성 있게 뒤집었나? 사도행전에 생명의 포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능케 했는가? 그것이 오늘 함께 내릴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경을 조사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띄워주세요. 25절. 저하고 이제 교독에서 좀 읽겠습니다. 계속 지금 엠마오 도상의 대화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 도상에 낙향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이 등장을 하죠.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려진 거예요. 비틀려진 거예요.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사건에 관한 현장을 보고 소식을 듣고도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고 설명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 알았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민생 해결이나 정치적인 이슈를 정리하기 위한 의미로만 받아들였느냐?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이 죽음의 방법 외에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가장 치욕과 더러운 모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다음 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뭔가 이분의 가르침이 마음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시간도 늦었으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죠.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다.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뭘 나누십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을 함께해요. 성찬은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는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었어요. 여기 떼어라는 말은 으깨어 부서뜨려지다. 주님의 받으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성찬의 잔치를 설명하심으로써 그걸 입체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드디어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열어져요.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그 죽으심과 고난에 관한 의미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선한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먹고서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온전히 그 의미를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뭘 통해서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엎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묵직한 영적인 충격이 마음속에 지진처럼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4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44절을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4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삶이 역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바뀌기 시작했던 것은 기적을 보고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서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였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그 심령 하나하나를 사로잡아채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장막들이 서서히 거두어지는 기적을 이 사도들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시편에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말한 시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16편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그를 일으키실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세요.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을 가르쳐주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면서 영원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성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선물하셨는가를 그제서야 전체적으로 눈열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그렇게 치욕스러운 스승이 죽어가는 현장에 냉정하게 비수를 꽂았던 제자 베드로가 온 세계 천지에 흑암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열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뭔가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띄워줘 보세요. 2장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루에도 5천명, 3천명씩 세례받고 돌아오던 그 흑암에 앉아있던 어둠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 10절의 구절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던 성경이에요. 결국 그 부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도 성경의 근거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그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만 붙들고 있다면 그 기적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메모리얼 데이가 되고 추모의 행사가 되며 나아가서는 박제화된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시대의 미치광이가 되어서 살아 있을 때에는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눈떠지게 되자 그 소망과 그 사명에 붙들려서 스불론 땅과 같은 어둠의 땅을 향해서 몸과 전 운명과 인생을 걸고 다니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월 16일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3년 전 꼭 이날 세월호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백 명의 생태 같은 우리의 피지도 못한 꽃들이 바다에 수장되던 침몰되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은 현대판 총체적 인류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더 혹독한 일들이 중동 땅에서 동남아에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동학대 이름으로 강대국의 경제 논리에 뉴스에 가리워서 다 파묻히고 있어요. 무엇이 부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길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참된 부활의 의미와 복된 소식이 갖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바로 그 스불론 땅과 같은 어둠의 그늘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을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분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세 가지의 사명을 한시라도 그 긴장 가운데 놓아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런 기독교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단순히 추모하는 날로서만 메모리얼 데이 같은 기념의 날로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2017년 세월호 3주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참혹한 어둠의 현장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 지구촌 곳곳을 향해서 참 생명 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시대적 소명에 개인적으로 눈이 열어지고 교회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에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이 이 새봄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각오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